다음 날 아침. 유겸 씨를 찾아온 건 다름 아닌 큰 오빠다. 막내 아침부터 고생 많네. 오빠 왔어요? 날씨도 추운데. 어머니는? 안 나오시니까 걱정되네요. 좀 많이 안 계신가? 오빠하고 잠깐 좀 얘기 좀 하지? 그 보니까는 어머님이 많이 좀 힘드신 것 같더라. 오빠 보기엔 너무 안쓰럽고. 오빠는 중국에 있었으니까 몰랐던 건데 엄마 하루하루 하나하나 틀려.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린다고 지금 이러고 저는 지금까지 가게 이렇게 하고 계신데. 그래서 지금 막내가 이제 엄마하고 많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하고 좀 얘기 좀 한번 나눠볼까. 엄마 그만하시고 네가 맡아서 하면 안 되겠냐 그러고 얘기가 그런 것 같은데. 근데 나는 내 삶도 있잖아. 여기 겨울 한철 장사야. 아 그건 알지. 애들 있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겨울에 이거 와서 한다 쳐. 그러면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뭐해서 먹고 살아? 그 밑에 있어 보니까 눈이로 보이니까 오빠가 얘기를 막내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. 나한테 얘기하는 건 난 짐이지. 막내한테 나한테 왜 얘기해? 오빠들 자꾸 얘기해 그럼. 누가 그렇다고 오빠가 이걸 손 댈 수도 없고. 그렇잖아. 아, 나 몰라. 나한테 얘기하지 마. 엄마 일 할 것 같으면 엄마 이거 안 쓸어서 저기 할 것 같으면 오빠나 맡아서 하든지 언니가 하든지 다른 식구들 줘. 나는 모르니까.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. 짐을 떠넘긴다고 생각한 동생. 가족들의 진심은 통할 수 있을까?